자, 오늘은 그러면은 어떤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뭐 당연히 스티뮬러스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대선 또뭐 상하원 의원 선거의 지금 진행 상황, 개표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잘 아시다시피 뭐 많은 방송에서도 다루고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 대통령 당선인으로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발표가 되고 네. 그 다음에도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와 같은 불확실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또 계속해서 그 상황이 더 악화가 되는, 더 진도가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한 문제 제기를 이어갈 그렇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고요. 그래서 그와 또 반대로 뭐 바이든 행정부가 돼 이제 당선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계획들, 뭐 이제 인수위를 꾸려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스티뮬러스가 그러다 보니 이 정치적인 긴장감이 올라가다 보니 상원이 이제 상원에 그 다시 회기가 열렸거든요. 처음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는 뭐 제1의 우선 과제로서 다루겠다라고 했는데, 이 대선 결과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그쪽으로 또 시선이 쏠리고 있고, 그쪽에 대한 걸로 인해 스티뮬러스는 지금 적어도 지난 며칠 사이에는 뭐 개점 휴업이 된 상황인 거죠. 기사 한 줄을 뜨는 거 보지를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처음에는 그 대통령으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굉장히 그 핵심 그 이너 서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의 지지였지만 공화당 주류의 지지는 받지 못하는 그런 시기였었는데, 처음 며칠은요. 근데 지난 뭐 며칠 사이에는 그게 또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발언권이 있는 좀 실력자들이 미치 맥커넬 그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대통령의 그 재검표라던가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지지 입장을 표명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치 맥커넬 상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원래는 바이든 그 당선인과도 굉장히 친밀한 관계이다 보니까 어떤 대화나 이런 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기대를 했는데, 그랬는데 이제 입장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게 됐고, 물론 지금은 공식적인 그 발언을 놓고 보면 부정이 있었다까지 나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재검표라든가 워낙에 지금 뭐 투표율 그저저저 개표수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주들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표를 하는 거니까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적인 권한이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겠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 된 거고요. 뭐 주법에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이니까. 예, 그래서 그걸 왜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으로 되고 있느냐에 대한 또 해석도 분분한데요. 그 중에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언급하는 내용들이 이 상원이죠. 그러니까 하원은 결과가 이제 뭐 나온 거죠. 하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하고, 다만 이제 원래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는 공화당이 훨씬 더 선전한,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가 공화당이 뭐 일곱 여덟 개 석을 더 잃는 그런 상황을 예상한 데 반해 오히려 그 반대가 됐으니까. 민주당이 이렇죠,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가까스로 또는 뭐 예상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낮은 수준에서 다수당을 잃었고, 근데 이제 상원의 경우가 훨씬 더 민감하게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치 맥커넬 원내대표는 당연히 상원의 다수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의 결과는 50대 48, 공화당이 50석을 이제 확정을 지었다고 하고요. 바로 한 어제 정도인가에 이제 나머지 두 주, 원래는 48대 48에서, 49대 48에서 벌써 50대 48이 그렇죠, 됐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됐고, 노스캐롤라이나하고 이제 엘라스카가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확정이 됐다는 거고, 그럼 이제 50대 48인데 두개 석에 대해서는 조지아가 남은 거예요. 근데 조지아는 어느 후보도 과반수를 득표하지 않으면 상위 두 후보에 대해서 결선 투표를 하기로 하는 그런 규정이 적용이 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내년 1월 5일에 그 결선 투표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일단 상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그러니까 양당이 모두 결국은 대선에 이 긴장감이 거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화당의 입장은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 지지층을 계속해서 확보하면서 그 지지층을
확보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조지아에서의 그 상원 투표라는 것이 결국은 네. 그들을 같이 갈 수 있는 그 동력을 계속해서 한 달, 두 달 동안 유지하느냐가 키가 된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선거 결과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을 서포트해야 한다라는 그런 공감대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다시 그러면 이게 어떻게 스티뮬러스로 영향을 미치겠느냐. 네. 뭐 당연하죠. 이게 결국은 우리가 지난 반년 넘게 지켜와온 것처럼 결국 공식적인 절차는 하원, 상원에서 다 통과가 되고 그걸 이제 대통령이 서명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결국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뭐 이런 긴장감 속에서 봤을 때 결국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이 스티뮬러스가 통과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요원한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블루웨이브를 달성해서 상하원에 있어서도 다수당으로서 쭉쭉쭉 가게 하는 게 굉장히 뭐 스티뮬러스 관점에서건 앞으로의 정치 일정을 봐서건 중요한 게 된 것이고 공화당은 당연히 그 반대인 거죠. 네. 지금까지의 어떤 물론 뭐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그 결과에 대한 변동과는 또한 별개로 네. 하원에서의 머저리티 수준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상원은 또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거고요. 그게 결국은 계속 이어지는 긴장감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나온 1월 5일이라는 그 날짜 그 이후에 우리가 스티뮬러스 패키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공식적인 그 발언 양당의 이제 책임자들 이제 뭐 많이 나온 미치 맥커넬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뭐 낸시 펠로시나 뭐 척 슈머 뭐 상원 의원들이 있을 텐데요. 우선 백악관은 빠졌습니다. 이제 지난 선거 전까지만 놓고 봐도 백악관과 민주당의 어떤 협상이었었잖아요. 공화당은 거기서 한마디씩 얻는 상황이었었는데 반해 지금은 백악관은 완전히 빠졌어요.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이전에는 직전에는 민주당의 그 2.2조 달러 스티뮬러스 법안 그 내용보다도 더 큰 걸 하자라는 게 선거 직전까지의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그쪽에 정신을 쏟을 수 있는 여력은 없을 것이고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제는 백악관하고 얘기 안 하려고 그러겠죠. 네.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네, 그리고 본인들이 바라보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볼 테니까. 네. 네. 그래서 원래 백악관의 협상 대표였었던 문우신 장관은 뭐 뉴스에 전혀 나오지도 않고 그렇죠. 네. 또 비서실장 마크 메도우스는 뭐 그 코로나 확진 때문에 지금 또 뉴스에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주 말에 맥커넬 그 원내대표가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가 상원이 열리면 그 다음 주에 열리면 제1의 프라이어리티를 가지고 다루겠다. 다만 당시에 이미 나온 결과치들을 놓고 보면 실업률도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6.9% 뭐 이렇게 네, 지금 굉장히 네, 계속 감소 중이에요. 예, 그런 상황들. 그리고 또 이제 그 기자회견보다는 이후의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파이저에서 백신이 뭐 성공 확률이 높은 이런 결과가 나왔다. 임상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그 기자회견에서의 쿼트는 멀티 트릴리언 달러에 부양하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닐 거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인 거죠. 그 말은 기억하시다시피 공화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5천억 불이었었어요. 네. 스키니 빌이었었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돌아가는 입장일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같은 날이었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전혀 관심 없다라는 거죠. 그와 같은 5천억 불 수준의 지원하는 우리는 관심 갖지 않는다라는 그런 상황이 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 뭐 시기적으로 뭐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겠죠. 뭐 예컨대 민주당에서도 작은 규모의 그 패키지를 일단 급한 상황에 대해서 동의해서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블루웨이브가 1월달 이후에 달성이 된다면 또 그때 다시 한다라는 얘기는 했었으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기대치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유. 지금 그렇군요. 백악관은 뭐 어차피 결과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상원 같은 경우에는 예. 조지아에 남아있는 투표가 결선 투표를 가더라도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게 정설 아닙니까? 아 그게 조지아를 얘기를 하자면 네. 지금 대통령 선거 개표에 있어서도 정말 차이가 얼마 안 됐죠. 그렇죠. 뭐 전통적으로는 저도 이제 조지아 그러면 공화당 스테이시라는 그런 인상이 있는데 텃밭이죠. 텃밭이라는 인상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2018년도에도 조지아 내 어떤
무슨 선거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어떤 그런 조짐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세가 많이 확보가 됐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다시 재검표가 확정이 됐죠. 대선에 있어서의 그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당선인 간에 그런 것처럼 양측이 모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거죠. 만약에 조지아에서 뭐 한 지금 두 석인데 그 중에 한 석만이라도 공화당이 갖고 오면 51석 다수당을 그렇죠? 유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블루 웨이브가 달성이 되면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존재는 뭐 어차피 그러면은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화당 입장에서는 다수당으로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견제해왔던 정책을 계속 유지하자고 할 텐데 그러면 스티뮬러스 법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민주당 생각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요. 네. 결국은 이제는 처음에 우리가 2월, 3월, 금년 팬데믹으로 위기감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왔을 때 초당적인 어떤 동의에 따라서 진행됐던 그런 상황은 아닐 테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상황이 또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대선 직전까지는 여러 가지 뭐 파퓰리즘적인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었던 데 반해 이제는 그런 것들에서 한 걸음 벗어나서 공화당은 공화당의 어떤 전통적인 철학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는 어떤 경제 정책에 있어서 효과성의 면에서도 볼 수 있을 테지만 대규모의 스티뮬러스에 대해서는 주저하는 그런 입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은 그에 반해 결국은 뭐 기본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뭐 이 결국은 뭐 철학에 있어서건 또 그들이 경제 정책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떤 뭐 그런 입장에 있어서건 더 들어맞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논쟁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체감 경기는 굉장히 안 좋아서요. 특히 이제 땡스기빙 데이를 즈음해서는 지금 한창 바쁘고 활동해야 되는 시기에 오늘도 출근하는데 보니까 교통량이 적더라고요. 체감 경기는 아주 안 좋은데 이게 멀어질 것 같은 경기가 풀어질 수 있는 상황이 멀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까운 배경입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뭐 사견입니다만은 예. 아마 조지아에서의 상원 얘기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스티뮬러스 법안을 다루면서 어느 쪽에서든 사람들의 표심을 이제 신경 쓸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표를 의식하면서 뭔가 자꾸 분위기를 만들어 왔다 그러면 그 후부터는 뭐 선거도 없으니까 표 갖고 의식할 이유는 없어지는 거고 그때는 눈치 안 보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예. 계속 지금 한 5분 정도 나온 얘기의 연장인데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전에 비해 훨씬 더 강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뭐 의견들이 분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와 같은 지원을 정말 다 주는 게 맞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견층도 충분히 있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에 반해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는 의견층도 있는 거고. 그렇지. 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네. 뒤돌아봐서 생각하게 되면은 역시 사견입니다만은 대선 전에 스티뮬러스 법안이 어떻게든 타결이 됐으면 딱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공화당이 특히 대선은 대선이겠으나 지금 그 상하원 선거에서는 선전했다가 중론인데 네. 결국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대규모 패키지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네. 그게 국민들로부터 또는 지지층으로부터 인정받았다라는 그런 그렇죠. 입장이 네. 될 수 있으니 그게 더 그 자세가 더 그 스탠스가 더 커질 수도 있겠죠. 네. 그쪽에서는 네. 당연히 그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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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 주민발의안 19이 결국 저 아마 그게 통과가 확정이 됐죠. 그러니까 네. 그 재산세를 현재 지금 이제 유지하고 있는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해서 확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관련해서 질문하신 게 있다고 해서 네 오늘 아침에 바로 들어온 질문인데요. 오늘 변호사님 출연하시죠 하시면서 그 주민발의안 19에 대한 내용을 문의 주셨어요. 제가 잠깐
읽을까요, 그러면? 네. 소개를 해야지 좀 보충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답변이 무슨 어떤 것에 연관된 답변인지 이해하실 테니까. 네. 다른 개인적인 사항은 빼고 내용만 소개하겠습니다. 55세 이상 특정 조건에 부합하면 새 주택 구입 시 재산세를 이전과 동일 또는 감면해서 부과한다는 것이 골조인 가주주민발의안 19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새 주택 구입이 아니라 기존 주택의 증개축 시에도 이 법안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가입니다. 저희 가족이 사시는 집의 차고를 방으로 개조해서 세를 주실 생각을 하는데 재산세가 문제가 됐습니다. 현재는 주택 구입 시에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시기에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재산세를 내고 계시는데 차고를 방으로 개조하게 되면 집 전체를 리밸류에이션하게 되어서 재산세가 현재 내고 있는 것보다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민발의안 19이 혹시 이런 경우에도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법이 보통 통과가 되면 그 법에 이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레귤레이션이라는 게 쭉쭉쭉 나오게 돼 있어요. 물론 너무 명백한 것들이라고 하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 그렇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 법 자체는 제가 보니까 이게 그 새 집 구입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히 55세 이하 중장년층이라고 하면 한 집을 예전에 사서 그걸 기준으로 재산세를 내다가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재산세 부담이 전에 납부하던 거에 비해서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의 이 내용으로 그 배경을 이해하면 될 텐데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새 집을 샀을 때 적용이 되겠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고 또한 법에서도 그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네. 질문하신 분께서는 기존에 계속해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집을 뭐 차고를 개조해서 뭐 방으로 만든다라는 거니까 그랬을 때는 새 집을 구매하는 데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레귤레이션 상에 새 집 구매가 의미하는 바는 이것들을 포함한다라는 게 나오지 않는 이상 그리고 그 거기서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네. 자격이 안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이건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지만 이분은 지금 LA에 사실 수도 있겠고 저는 LA에 사시겠죠. 근데 저는 오렌지 카운티 거주자로서 제가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네. 저도 저희 집에 그 떨카 거라지를 퍼밋 그 시에서 받으면서 네. 그 개조를 했거든요. 같은 상황인데 네. 그때 제 프로퍼티 텍스 베이스가 바뀌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지방 정부마다 다를 수는 있겠으나 네. 그 부분을 먼저 더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그 썰드카 그라지를 방으로 개조해서 렌탈 프로퍼티를 쓰셨던 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닙니다. 그냥 거주 지역 용도로 쓰셨던 거죠. 예, 예, 예. 뭐 그런 쪽에서 약간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는 짐작을 해보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한번 네, 확인해 보시면 좋을 바라겠습니다.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절세에 대해서 플래닝 얘기를 계속 전해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를 예, 이어갈까요? 지난 한 3주 정도가 이렇게 이어졌는데 이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마무리 못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그 투자형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어려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알아둘 수 있으면 좋을 알아두고 아 내가 이거 여기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걸 나중에 그 해당 상황에서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을 정도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가 직접 거주하는 그 집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투자 목적의 부동산을 말합니다. 그건 뭐 집 하나 더 사서 렌탈 프로퍼티를 돌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 전문적으로 여러 투자 자산을 운영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개인 본인 거주용 집을 구매하는 것 그런 상황에 비해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찾고 그리고 찾은 후에 발생시키는 이런저런 어떤 인베스티게이션이라고나 할까요? 뭐 그 어프레이저 피가 됐건 아니면 그쪽에 매물을 보러 가는데 들어간 뭐 뭐랄까 여행 경비 시간이라든가 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또한 디덕션이 된다. 공제 대상 비용으로 인정받는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겠어요. 그게 개인 자격으로 한 건데도?
개인 자격을 하더라도 회사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한 건데도 공제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타주에 그러니까 집을 보러 가서 내가 거기서 쓴 호텔비나 비행기 값이나 이런 거를 다 정리하고 있으라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이게 투자 자산으로 하는 거라면 네. 렌탈 프로퍼티에 대한 거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바로 단기의 비용이 되느냐? 네. 아니면 내가 이것을 내 실제 구입한 가격에 포함시켜서 자산화를 시킬 수 있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내가 최종적 물론 그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내가 이걸 구입에 써야죠. 네. 구입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하나만 가지고 있는 그런 또는 내가 처음으로 투자 자산을 취득하는데 발생하는 그와 같은 비용이냐 아니면 내가 여러 이미 인베스먼트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그건 이제 팔 예상 대략 한 6개 이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네. 6개 이하면 안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만 보통 이제 쉽게 얘기할 때 그와 같은 전문적인 액티브한 그 부동산 투자자로서 진행을 할 때에는 특히 그리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매물에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어떤 캔디데이트 매물을 보러 가는 비용이라면 바로바로 지적정이 된다라는 거죠. 오. 그래서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는 네. 그건 아니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네,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면 좋겠다. 그럴라 그러면은 그런 관련 엔터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굳이 엔터티가 없이 개인 자격으로라도 충분히 그게 공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다라는 점은 그렇습니다. 네,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엔터티를 말씀하셨으니까요.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뭐 이렇게 얘기할 것으로서 관련해서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게 원래 부동산을 투자할 때에는 이 패시브 인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적극적으로 근로 활동을 해서 사업 뭐 비즈니스 인컴이 아니라 투자 자산에 대한 소득이고 특히 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렌탈 인컴을 받는 거기 때문에 패시브 인컴, 네. 패시브 로스라고 부르거든요. 이건 뭐 세법상의 용어입니다만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패시브 로스. 그렇죠? 내가 부동산 자산 인컴 프로퍼티에 대해서 비용들이 발생하잖아요. 관리비도 발생하고 세금도 발생하고 뭐 이런저런 비용들이 있는데 그게 내가 받은 렌탈 인컴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 나는 로스잖아요. 그렇죠. 순 손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원래는요 비용 처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렌탈 인컴이 어떤 그 자산으로부터 만 불이 나왔고, 네. 근데 그 해에 비용이 13,000불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3,000불이 로스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인식을 못 합니다. 내가 다른 데서 뭐 일한 거에서 수익이 났었어도 그 3,000불에 대해서 그 수익을 줄이는데 못 쓴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패시브 로스, 패시브 인컴 룰이라 그래서 내가 수동적인 어떤 경제 활동에서 나온 손실을 나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에서의 이익으로 그 이익을 줄이는 데 쓸 수 없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패시브 로스는 패시브 인컴에 대해서만 오프셋 상쇄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와 같은 패시브 인컴이 또 발생하면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내년에는 내가 괜찮아서 그럴 수 있죠. 렌탈 인컴이 더 나왔어요. 네. 비용을 그때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잃는 건 아니지만 그와 같은 제약이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가 더 나와요. 내가 액티브한 부동산 뭐 투자자다. 네. 액티브 파티시펀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럴 경우에는 이 손실을 하나도 인정 못 받고 나중에 이월하는 게 아니라 25,000불까지는 당해에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액티브 파티시펀트가 뭐냐라고 그렇죠. 할 텐데요. 네. 어렵지는 않습니다. 충족하기가. 거기 이제 세법에서는 내가 이 테넌트에게 제공하는 그 리스 어그리먼트 상의 텀, 규정 같은 것을 내가 직접 결정하는 데 참여하느냐.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내가 렌트비, 그러니까 렌트 계약 내가 직접 작성해서 내 결정권자로서 하느냐. 그렇죠.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다 보니까 이건 반드시 알아놓고 나중에 여기 해당이 된다면 25,000까지 더 해야지라는 거를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이제 이 액티브 파티시펀트는 자격 요건이 어려운 건 아닌데 수입이 뭐 일정 그 금액 이상 AGI가 뭐 10만 불 이상이다라고 하면 이 25,000불 공제가 페이스아웃이 되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수입이 높은 분들한테는
뭐 그렇게 큰 효용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임대 사업을 하겠다, 뭐 거창하게는 임대 사업이지만 내집 사서 렌탈을 주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네, 액티브 파티스펀트로서 이렇게 가야지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무슨 뭐 아파트 몇십 유닛짜리를 사서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하다못해 내 백야드에 렌탈 프로퍼티로 작은 방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인컴을 창출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얘기인 것 예.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요. 내가 정말 전문, real estate professional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법적인 용어로서는. 거기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런 제약이 아예 없어요. 아, 아예 없어요. 그럼 라이센스 하나 따놓을까요? 라이센스 따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내가, 근데 이제 내가 어떤 그 부동산 시장의 material participant여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또 뭐냐 나오겠죠. 네. 그러면 내가 실제 절대 시간을 1년 중에 500시간 이상 부동산 비즈니스에 써야 하고, 그리고 내가 전체 그 근로 아그저저 비즈니스 활동에 있어서 절반 이상의 시간을 이 부동산 비즈니스에 쓰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얘기니까요. 뭐 전문적인 투자자 또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에이전트로서 이런저런 렌탈 프로퍼리를 관리하거나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저요요 규정을 활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지금 그 얘기는 처음 들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그 법인화를 하는 게더 낫지 않겠냐라는 것이 네. yes and no인 게, yes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원래는 이게 꼭 법인화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다른 상황은 다 똑같은데 단순히 법인화만 했다고 해서 비용 처리 안될걸 해준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게 정말 비즈니스에서 발생한 거예요라는 것을 누군가가 챌린지했을 때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나에게 유리한 favorable한 그런 팩트들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프로퍼티만 가지고 이렇게 캐주얼한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거에 비해 내가 더 진지하게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유리한 요소가 된다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을 세우고 뭐 법인 계좌를 만들어서 법인 카드를 만들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하는 이유이니까 그 의미는 있습니다. 다만 다만 그걸로 인해 앞서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뭐 액티브 파티스펀트다 이런 것들을 다 충족할 만큼 뛰어넘는 그런 팩트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아, 네. 네. 부동산 라이센스 웬만하면 한번 따 그건 쉽지 않아요. 갖고 김영준 씨의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라이센스를 하나 따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소수의 입장이고요. 아니 그래서 다수의 따놓은 입장에서는 라이센스가 아니에요. 부동산 라이센스부터 몇개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거 딸때왜 그런 설명은 안 해주셨지? 그런 저 메리트 적극 있다는 거? 활용하시고요. 김영주 씨 적극 활용하시고요. 네. 하지만 일반 경우에는 그렇게 라이센스가 그래 이참에 한번 따지 이거는 쉽지 않고 지금 다른 경우의 숫자에는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꼭 다시 한번 저희 라디오코리아닷컴에 방문하셔서 아침마당 시간에 10시 한 40분부터 다시 듣기를 꼭 한번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존청 변호사라고 검색을 하시면 미국 네. 변호사 존청이라고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그동안 올려놓으신 참 수많은 이슈들의 좋은 영상들이 수두룩합니다. 거의 보물창고입니다. 그렇죠. 네. 보물창고 네. 맞네요. 들어가셔서 네. 원하시는 이슈들 클릭하셔서 보시면 네. 절세하시는데 네. 돈 버시는데 그리고 미국 생활 이어가시는데 아주 큰 도움들이 되니까 거기서 보석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는 만큼 누린다. 오늘도 미국 변호사 존청 변호사님께서 큰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